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이 박사입니다. 번외편으로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네, 건담 컨버지 네오지형을 무려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빰빠밤. 지금 집에서 촬영하고 있고 네, 건담이 하나도 없는 건담 박사의 집에서 촬영 중입니다.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아, 이게 지금 신안주가 들어있고 스탠드, 네오지용 팔 부분, 어깨 부분, 통통한 에너지 탱크, 어깨. 어우 되게 많네 이 컨버지가. 네 이게 뭐 팔, 역시 팔은 둘레 6개. 네 스커트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네 껌 들어있죠. 식품왕국이기 때문에 껌이 들어있어요. 아 이놈의 껌 진짜. 네, 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나눔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뭐 막 미친듯이 복잡하진 않죠. 네, 컨버지니까. 네, 매뉴얼은 이거 한 장 들어있네요. 일단 조립을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컨버지 네오지용 구성물을 썰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막 방에서 떠들라니까. 오랜만 아니고 처음으로 방에서 이렇게 혼자 떠들라니까 되게 미친놈 같네 진짜. 예 네, 미친놈 같네요. 아 진짜 우리 엄마가 보면은 되게 어이없어 할 거야. 네, 이렇게 부품을 다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막 되게 심플해요. 그냥 앞에 한 페이지 네,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있고요. 컨버지답게 이렇게 부품들이 네, 되게 디테일한 모습으로 네, 뭐 색깔도 마음에 들고요. 굉장히 퀄리티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막 안 보이는 부분에는 이렇게 좀 여기 게이트 자국이 있네요. 일단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신인데요. 상반신 쪽 보니까 여기 안 보이는 데는 다 게이트가 있네 얘는. 게이트가 있고 예, 네오지용 얘 자체는 지금 약간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리고 여기 신안주는 보시면은 약간 고무 재질. 네, 약간 고무 재질로 되어 있네요. 일반 컨버지 재질, 위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을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어깨 부분 여기에 보시면 매뉴얼 보시면은 앞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앞이랑 뒤랑 네, 여기 땡땡 마크 모양이 다르죠?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홈파진 쪽이 뒤쪽으로 가야 되나봐요. 이쪽이 네. 조립을 어차피 좌우가 다르면 조립이 안되겠죠. 네. 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안 끼워지면 좌우가 바뀌었거나 뭐 그런 거니까 반다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항상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 네. 유념해 주시고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시고 네 벌써 상반신이 끝났네요. 여기 미사일 달린 팔이 들어가고 예 뭐 이 정도는 가동이 돼요. 조립을 다리를 어? 뭐야 이거 뭐가 허연 게 묻어있네요. 와 나 뽑기 실패했어. 이 박사 뽑기 실패했어. 다 틀렸어. 기분 상했어. 아 네 뭔가 허연 게 묻어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분이 미묘하게 안 좋아요. 이쪽 거는 괜찮은데 이쪽 거는 뭔가 허연 게 묻어있네요. 뭐지 이거? 아, 뽑기를 잘못한 걸로. 자,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홈쇼핑에서 제가 HG 네오지용 했었잖아요.
그걸 한 시간에 만들라고 했으니 만들 수가 있나? 그때 이거였으면은 한 10분 만에 만들고 이렇게 휴식하고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진짜. 네, 이제 손바닥이랑 손이랑 비교했을 때, 네, 뭐 거의 이 정도면은 한 18cm 좀 되지 않을까? 뭐 어느 정도 웬만한 MG 사이즈 느낌이고 굉장히 괜찮네요. 예뻐요. 다만 이게 나 진짜 이게 어이없어. 지금 보면은 여기 발만 들어있어요. 발이랑 백팩만 들어있는데 이렇게 막 광패랑 이게 네오종이 전체가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탄척한 거죠. 여기 상반신 요 많이 보이는 데만 있고 이 뒤에 발을 이렇게 끼우게 돼 있다가 마치 다 들어있는 것처럼 페이크. 여기 보시면 또 1, 2, 3, 4 순서 있죠? 조립 순서? 네, 요거 맞춰서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이 네오주용 마크 있는 요 스탠드. 네, 고정을 해야겠죠? 아, 이거 불 때마다 마음 아프네. 아, 뭐지?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이었나? 참, 아, 뭐 어쨌든. 근데 또 마음 아프네? 기분 상하네, 이거. 아, 네. 아무튼. 아이고. 네, 컨버지 네오주형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품 사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완성을 해본 컨버지 신안주입니다. 이게 좀 크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볼만해요. 그리고 그 SD 네오종보다는 훨씬 디테일이 좋고 프로포션이 좋아요. 잘 빠졌다는 얘기죠. 뭐 가동은 뭐이 정도면 뭐 컨버지니까 봐줄만 하고. 다만 여기 색칠 미스. 네. 아, 마음 아픈 요 색칠 미스. 요거 나만 보여? 계속 보여? 네, 이게 좀 마음이 아프고. 다음에 신안주를 따로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 네, 상반신이랑 발이랑 백팩만 들어있어서 신안주를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단점. 빼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디테일하고 예쁘고. 지금 사람들 시선이 약간 오른쪽으로 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 네. 기분 탓이겠죠? 네, 지금 다들 네오종만 보고 있죠? 총평은 좋아요. 네, 되게 좋아요. 되게 예뻐요, 일단. 딱 크기도 전시하기 딱 좋은 사이즈고. 네, 추천드립니다. 자, 하지만 왠지 눈길이 자꾸 일로 가네? 네, 제몇안 되는 피규어 컬렉션 중에 네, 세이라마스랑 마리다 크루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리다 크루지. 뒤에 18호도 있네요. 원펀맨도 있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 퀵 리뷰 맞춰봤는데요.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거 계속 거슬려. 색칠 미스. 아, 그만해야지. 기분 나빠. 하지만 그만해야지. 네. 뭐, 이번 시간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유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 아시죠?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요즘 조금 이상하게 좀 바빠요. 그래서 약간 촬영 장소도 마땅하게 지금 못 구하고 해서, 좀 최대한 빠르게 유튜브를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 중이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아마 조만간 금방 나오지 않을까. 네.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번외편이라도 한 번씩 빨리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세라마스 보면서 우린 또 언제 본담? 경례!